무독한 해파리라는 버스킹 팀이고, 그다음에 버스킹에서 성악 공연을 많이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되게 저도 많이 에너지를 얻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2024 강북 청년 페스티벌 찾아가는 문화 공연 퇴근길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들 퇴근하시는 건가요? 출근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다면 화이팅입니다. 저희는 이제 조금 분위기 바꿔서 좀 살랑살랑 여름밤 분위기 느낄 수 있는 곡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조금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멘트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뭐 잘 못해도 되겠죠 뭐. 네? 노래만 잘하고 갈게요. 호응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준비되면은 바로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권진아의 Fly Away라는 곡인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준비되어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Fly Away라는 곡이었습니다. 이게 약간 마이크가 세팅이 좀 그 바리톤님한테 맞춰진 것 같아요. 제가 성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잘 안 들리셨죠? 제대로 키워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으로 여러분들 다 아실만한 곡으로 좀 목소리가 커졌다. 휴. 아실만한 곡으로 또 상큼하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호응 부탁드리고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준비되셨나요? S.E.S의 Just a Feeling 들려드리겠습니다. 땀이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덥네요, 여러분들. 아, 오늘 좀 여름밤에 어울리는 곡들로 또 준비했는데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기타 치는 연호님께서 추천해주신 곡인데 Begin Again이라는 Begin Again이라는 영화 다들 아시죠? 네, 저도 몰랐는데 이 영화가 10주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10년이 됐대요. 2014년 8월에 개봉을 하고 또 9월 17일인가 다시 재개봉을 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노래가 너무 오랜만이라 좀 영화의 여운을 느끼고자 오랜만에 10년 만에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를 다시 봤어요. 쿠팡플레이에서. 넷플릭스에는 없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뭔가 그 제가 영화를 봤을 때의 여운을 좀 그나마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정말 좋은 장면 중에 하나가 이어폰을 좀 나눠 끼고 같이 뭔가 그 뉴욕 거리를 뛰어다니는 그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그 마크 로팔로가 음악이라는 게 좀 평범한 일상을 되게 특별하게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많이 힘들고 또 월요일이라서 많이 좀 짜증도 나시겠지만 좀 이렇게 아, 이 순간 되게 좀 행복하다 이런 공연도 있구나 이 순간만큼은 좀 행복하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Begin Again Lost Stars 들려드릴게요.
여기 1분, 아 1분 1시간 반 영화를 3분 안에 즐기셨습니다. 9월 17일인가 재개봉한다고 하니까 여름 지나기 전에 꼭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너무 좋은 영화예요.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제 오아시스의 원더월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노래 부르기 전에 한 번씩 곡 조사를 좀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마침 몇 시간 전에 그 오아시스 멤버 혹시 아세요? 이제 그 형제, 갤러거 형제가 주축인 밴드인데 둘이 싸워가지고 해체한 지 한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둘이 화해를 할 것 같다는 좀 그런 희소식이 기사가 떴더라고요. 근데 뭐 내일 이제 뭔가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좀 인생의 재미, 뭐 내일 둘이 과연 재결합을 할까? 약간 이렇게 둘이 뭐 이제 같이 오신 분들 있으면 내기 한번 하세요. 네, 아무튼 원더월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해파리라는 팀이고요. 뭔가 그냥 바다를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뭔가
바닷물 흘러가는 길에 맞춰서 떠돌아다니는 해파리처럼 살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그리고 해파리가 또 요즘 극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독이 없습니다. 무독성 해파리입니다. 네, 저희 멤버 소개. 이쪽부터 즐거우신가요? 네, 문진영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잘 보이시나요? 제가 많이 가리고 있나요? 기타 최연호님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드럼 박민우님입니다. 네, 왜 숨으세요? 네. 피아노 건반의 이예림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노래하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그런 멘트 감사합니다. 자, 네. 이제 조금 분위기 바꿔서 좀 그루비한 곡으로 저희가 또 살짝 색다른 곡으로 준비했으니까 또 다른 모드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자리에 좀 앉으세요. 제가 저번에 공연 때 서서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일부러 비워놓은 게 아니라 좌석처럼 생겨서 저희가 이제 무대로 꾸민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앉으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자 다음 곡으로 질 스캇의 A Long Walk 들려드리겠습니다. 'Cause to spot conversation, revelation, stimulation.
힘들다. 되게 잘 즐기고 계신가요? 말이 안 나와. 네, 저 이제 마지막 곡만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 프로니까요. 네, 여러분들께 오늘 그나마 조금 월요일에 힘이 됐으면 좋겠고, 이 순간 여러분들 카메라에만 담지 마시고 좀 눈으로 담고 이 행복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소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자리해주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고 또 그런 일주일의 활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무독성 해바리였고요. 이 행사 주최해주신 강북문화재단과 로컬 엔터테인먼트 기타 관계자분들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올해도 파이팅입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무대 끝까지 지켜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리고 앞타임이셨던 우리 클래식 팀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